무사히 자란 옥수수 밭에서 눈을 뜬 한 여성. 그녀는 자신이 왜 이곳에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듯 보였죠. 잠시 사방을 둘러보던 그녀는 이내 어떤 소름 끼치는 기운을 받게 되고 황급히 그곳을 벗어나려 애쓰기 시작합니다. 그녀의 시선에 순간 보인 것은 바로 SCP-173 땅콩이었죠. 녀석을 시선에서 마주치고 그녀가 도망치려 하는 순간 173의 능력에 따라 순식간에 그녀가 있는 곳으로 온 녀석은 그대로 여성의 머리를 살포시 꺾어버리고 말죠. 그리고 이 여성은 잠에서 깨어납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SCP는 꿈과 연관되어 있는 개체입니다. 코드명 SCP-1498, 일명 꿈의 전화. 등급은 무려 유클리드 등급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 녀석이죠. SCP-1498은 1965년 미국의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의 한 작은 사무실에서 발견 및 회수가 된 개체입니다. 녀석과 관련된 모든 개체는 77번 기지 속 존재하는 격리실에 보관되어야만 했죠. 이 녀석의 외모는 상당히 특이한데 전화기의 모습을 한 얼굴을 가진 양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. 격리가 되고 있는 동안 반드시 한 명의 기술자가 녀석에게서 걸려오는 전화에 응답을 해야만 했죠. 혹여 다른 인원이 이 개체와 마주하고 밀접한 교류를 하게 된다면 반드시 SCP-1498과 같은 격리시설에서 최소 2개월 이상을 똑같이 격리해야만 합니다. 그리고 접촉이 된 인원은 SCP-1498-1 이상으로 분류되죠. 이는 녀석이 가진 특별하고 아주 무서운 능력 때문입니다. 녀석의 별칭에서 보면 알 수 있듯 꿈을 조종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죠. 녀석의 신체에는 당신만의 꿈의 세상을 만들어보세요 라는 단어가 적혀있습니다. 만약 인간을 비롯 지능이 존재하는 생명체가 녀석의 얼굴이자 능력인 전화기를 사용하려 한다면 의문의 목소리가 흘러나와 그 인원에게 환상적인 꿈에 대하여 제안을 해옵니다. 이 제안까지 모두 듣게 된 인원은 전화가 끝나자마자 9시간 동안 의식을 잃게 되죠. 아마 그러는 동안 자신이 설계한 꿈을 만나고 오는 듯 싶습니다. 그렇게 잠에서 깨어난 사람들은 정신적 혹은 신체적으로 큰 문제점을 가지게 되는데 우선 정신적인 문제점은 바로 SCP-1498에 의존을 하게 되며 계속해서 녀석이 제안하는 꿈속 세상에 가고 싶다는 심각한 욕구를 가지게 됩니다. 시간이 지날수록 이 증상은 심해져 결국 1498에게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교류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. 그럼 이제 그 인원들에게는 신체적인 반응이 나타나는데 너무나 소름돋는 신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. 우선 잠에서 깨어난 인원들은 무언가를 토해내기 시작하는데 그건 바로 전화선이었죠. 그리고 시간이 더 흐르면 머리카락 대신 전화선들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. 또 시간이 흐르면 귀 안에서 전화, 수신 발신음들이 울리기 시작했으며 마지막 단계에 들어가면 그 인원이 낼 수 있는 모든 발성, 소리들이 전화의 발신음으로 교체가 된다고 합니다. 그렇게 그 인원들의 얼굴은 마치 녀석과 같이 전화기의 형상을 띠며 인간으로서의 존재 자체가 사라져버리게 되죠. 전화기가 된 인원은 SCP-1498과 똑같은 지능과 능력을 가지게 되며 완벽한 코드네임을 부여받게 됩니다. 아직까지 재단에서 SCP-1498-1 이상의 인원들을 다시 인간으로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. 참 신비롭고 정보가 많이 존재하지 않는 SCP였습니다. 양과 전화기의 조합이 신기해서 고민을 해봤는데 우리가 흔히 잠에 들 때 양 한 마리, 양 두 마리 이렇게 숫자를 카운팅하는 것을 떠올렸고 잠에 들기 전 우리가 전화를 하듯
자신이 그토록 꾸고 싶었던 꿈들을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며 그 꿈을 꿀 수 있도록 스스로 되뇌어 본다는 의미에서 탄생한 개체가 아닐까 싶었습니다. 몽환적이며 동시에 치명적인 원초적인 본능인 수면욕과 꿈을 자극하는 신비로운 개체였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이상 홍신의 말씀입니다.